선착장 주변을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이 개가 바로 그 주인공. 똘망똘망. 근데 왜 공돌이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누군가를 찾는 건지 사람들 주위를 열심히 맴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손님을 오면 안내를 해요. 저 개가 그런 산이를 그 손님이 가잖아. 그럼 산을 가서 다 인도를 시켜준다니까. 아, 너 오늘 안내 나오냐? 응?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곰돌이. 하지만 나름의 원칙은 있었으니. 손님 골라봤나 봐요. 아무리 소문난 가이드 곰돌이라지만 아무한테나 안내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자, 때마침 섬에 도착한 건장한 사나이들. 곰돌이에게 관심을 보인다. 어허, 곰돌이도 이들의 손길이 싫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때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곰돌이의 눈빛이 달라진다. 어따 거기 손님들, 오늘 일정은 저한테 맡겨버리소이. 남자들과 길을 나서는 곰돌이. 오늘은 이들의 가이드가 되려는 건지. 함께 가는 듯 하다가 서서히 사람들을 앞장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선두에서 그저 제갈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녀석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다. 뒤따르는 사람들과 멀어졌다 싶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다리다가 또 어느 정도 따라온다 싶으면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가다가다를 반복해요. 자꾸 뒤를 티끌거리면서 쳐다보면서 기다렸다 가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뒤따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듯한 모습.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곰돌이는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었다. 그런데 곰돌이가 앞서가며 안내하고 있는 길이 어째 심상치가 않다. 저 봉오리 가지. 저 봉오리 가지. 저 누구 서 있어요? 저쪽 이제 저쪽 갈라고. 또 저쪽 봉오리를 가자는 것 같아요. 차는 좋네요. 그래요? 네. 한번 가보게요. 우와, 섬 위에 우뚝 솟은 바위산 망주봉. 한눈에도 험해 보이는데. 이정표도 다듬어진 길도 없는 이곳을 익숙한 듯 앞서가는 곰돌이. 곳곳엔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순간 거의 수직인 바위를 한숨에 성큼성큼 올라가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아니, 이렇게 아찔하게 깎인 경사면을 식은 죽 먹듯 올라가 버리는 곰돌이. 그 뒤를 따라가 보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산악계 회원들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경사면을 거침없이 그저 평지를 걷듯 올라가고 있는 녀석. 야,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 산좀 타봤다는 산사나이들도 진땀 빼게 하는 길. 사람이 올라가기도 좀 가파른 길인데 여기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은 점점 더 아찔해지지만 곰돌이는 쉬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한다. 꼭대기로 향할수록 곰돌이와 일행 간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고. 굉장히 가파로 보이는데요. 어느새 곰돌이가 먼저 정상의 첫 발을 디뎠다. 아, 곰돌이는 뭐 뒤따라 간신히 정상으로 올라온 사람. 등산을 신고 정상의 거친 바람이 일행을 맞아주었는데. 아이고.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던 곰돌이도 아이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 듯한 모습. 와, 보기만 해도 좋네요. 우와, 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소녀도의 풍광. 가이드 곰돌이가 준비한 그림 같은 풍경이 가슴 탁트이게 펼쳐진다. 바람이 크죠? 이렇게 잘 올라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등산하는 게는 많이 봤는데 암벽 타는 강아지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 네. 웬만한 등산객보다 나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선유도의 가장 높은 곳, 그 끝자락에서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바람을 온몸으로 맡고 있는 곰돌이. 그 어떤 산사나이들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를 뽐낸다. 대자연이 나를 부르는구만. 좋아라. 근데 너무 분다.